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 스토커즈의 세린 키미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원브랜드 3 아이템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원브랜드 3 아이템을 진행을 하고 싶었으나 조금 텀이 길었죠. 일단 원브랜드 3 아이템 컨텐츠는요, 특정 브랜드의 세 가지 픽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커스터머스 픽,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템이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픽, 브랜드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 스토커즈 픽,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거 좀 괜찮다 하는 아이템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디프리크와 함께합니다. 스토커즈. 자,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 디프리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디프리크는 디자이어, 파라독스, 유니크니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시각적인 부분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심플하지만 심플하지 않은 그런 고감도의 옷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디프리크 브랜드의 옷들을 보면요, 조금 오버사이즈 핏의 스트릿 감성이 물씬 나는 옷들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보통 브랜드에서 오버사이즈 핏을 냈을 때는 뭔가 프리사이즈로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 브랜드는 달라요. 오버사이즈인데도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 사이즈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오버핏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센스. 사실 저희가 이 디프리크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된 이유가 조금 있는데요, 제가 디프리크에서 예전에 짧게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이랑 조금 친분이 생겨서 이렇게 제품을 제공받아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절대 친분 때문에 이 브랜드를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친구가 실제로 라이브에서 이 제품을 입고 나왔는데 이거 어디 거냐 질문이 많으시고, 저희가 직접 만져보니 옷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오래 입으실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은 전체적인 디프리크의 감성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세 제품 말고도 다양하게 준비해서 착샷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선정한 요 세 제품을 먼저 소개 드린 후 착샷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브랜드 3 아이템 첫 번째 픽인 커스터머스 픽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제품은 커스터머스 픽인데요, 소비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사랑해주신 제품입니다. 제품의 이름은 오버사이즈 레이어드 티셔츠로 가격은 69,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코튼 100%였고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로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오버핏의 제품이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로 데려왔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시즌이 좀 지난 제품인데요, 이게 다시 약간 불타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정국 씨가 이걸 직접 구매해서 입으셨다고 해요. 방탄이 입었으면 잘 팔렸겠네요. 그래서 주문이 폭주를 해가지고 다시 재생산을 해서 아직까지도 판매를 하고 계시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제품의 디테일은요, 이름대로 레이어드 티셔츠인데요, 반팔과 긴팔을 붙여놓은 레이어드 형식의 티셔츠입니다. 레이어링 룩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레이어링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거 그냥 하나만 이렇게 쫙 입어주면 자동적으로 레이어링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간단 간편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보시는 다음 디테일은 바로 로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왼쪽 가슴편에 디프리크 로고와 시즌 넘버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브랜드에서 로고를 박을 때 좀 두꺼운 폰트를 쓰거나 강력하게 로고를 박는 편인데, 디프리크 로고는 그 감성이 있어요. 얇은 폰트의 감성, 전 이게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컬러감도 보통은 이제 블랙이니까 화이트를 많이 쓸 것 같은데 이 제품은 레드 컬러를 써가지고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센스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붙이는 말은, 이 제품 레드 컬러로 프린트된 거 말고도 화이트 버전 프린팅도 있으니까요, 취향에 따라 맞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디프리크의 모든 제품들은 뒷판에는요, 디프리크 시그니처 로고가 박힌 고무택이 붙어져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약간 목 뒤에 뭔가 딱딱한 게 박혀있으면 불편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불편하지 않나요? 아, 뭐 근데 이렇게 요만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신경이 쓸까요?
이 제품 레이어를 블랙 온 블랙으로 하셨는데요. 요게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다크웨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요 제품 하나 툭 걸쳐주시고 밑에 아무 바지 그냥 막 입으셔도 그 감성 있잖아요. 힙한 감성을 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난 그냥 툭 걸쳤을 뿐인데 어머나 세상에 내가 힙한 사람이 됐네? 약간 아니, 이런 느낌 아시죠? 아니 혼자 CF 찍는 줄 알았잖아. 자 아까 설명드렸듯 저희가 먼저 제품들을 소개드리고 착샷을 보여드릴 테니 다음 제품인 브랜즈픽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자 다음은 브랜즈픽, 브랜드에서 추천드리는 상품인데요. 이름은 와이드 팬츠로 가격은 79,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코튼 60%, 레이온 40%였고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로 준비하였습니다. 요 바지 사실 컬러감이 좀 다양한데요. 저희가 봤을 때 요거 괜찮다 하는 옐로우 색상과 체크 패턴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제품 다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였는데요. 근데 저희가 만져봤었을 때 약간 뭔가 뭔지 모르게 이렇게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이 옐로우 제품이 조금 더 빳빳한 느낌이 들었고요. 이 체크 패턴의 제품이 약간 뭔가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의 기분 탓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이 제품의 디테일을 보시면요. 허리가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힙합 베기 핏을 원하신다면 사이즈 업 하셔서 허리 꽉 끈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스트링이 조금 재질이 가죽 느낌 비슷하게 나요. 굉장히 빳빳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레이닝 팬츠에 많이 쓰이는 그 스트링들 이제 이렇게 많이 입다 보면 그거 막 올 풀리고 막 지저분한 막 보풀 생기고 난리 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점이 좀 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 또한 뒷편을 보시면 디프리크만의 고무택이 달려 있고요. 기본적인 바지의 핏은 롱한 기장감의 와이드 팬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드 팬츠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게 고무 밴딩 처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뭔가 와이드 팬츠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와이드 팬츠를 시작을 하실 때 이 제품으로 시작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와이드 통이 엄청 넉넉하게 나온 건 아니라서요. 조금 슬림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요즘 힙하면 약간 기장감 롱하게 입고 이제 스니커즈 위에 탁 걸쳐서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아시죠? 느낌 아시죠? 그 밑단 이렇게 바닥에 탈랑말랑하는 그 느낌 고핏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스토커즈 픽을 보러 가보실까요? Stalkers. 자 대망의 스토커즈 픽인데요. 이름은 오버사이즈 플리스 후디로 가격은 74,000원이었습니다. 소재는 폴리에스터 100%였고요.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플리스 이렇게 두터운 플리스 후디가 74,000원. 가성비 아이템이라고요. 약간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고요. 요 제품 플리스 후드가 많고 많은데 저희가 직접 가서 고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터치감. 플리스는 뭐가 중요하다? 다 같은 폴리에스터라도 촉촉함.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만졌을 때 원단감이 굉장히 황홀했어요. 애가 이렇게 수분 크림을 좀 이렇게 잘 발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촉촉하니 이게 좋더라고요. 뭔가 왠지 안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의 플리스. 올 겨울 남자친구 대신에 얘라도 안을까? 이거 입고 너랑 나랑 안고 있자. 갑자기 제 눈에서 흐르는 거 이거 뭐죠? 아니야 눈에 못 들어간 거야. 요 후리스 촉촉하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후리스 자체가 덤블 느낌이 좀 나요. 이제 뭉침이 조금 있는데요. 그게 동글동글하지는 않고 조금 대충 엉기성기 묶여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런 촉촉한 재질이 만졌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좋지만요. 아무래도 그렇게 퍼석퍼석한 질감의 뽀글이 제품보다는 이렇게 오래 입었을 때 좀 많이 꼬질꼬질 해줄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디테일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일단 후드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후드가 앞 목 부분에서 동일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크로스 형식으로 시작되는 후드인데요. 거기에다가 스트링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스토퍼로 조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디프리크의 시그니처 로고 패치가 이 후드 모자 뚜껑 부분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 쪽에 로고가 박혀 있고요. 소매 부분과 밑단 처리는 밴딩이 들어간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귀엽게 동글동글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 포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저희가 이렇게 손을 쑥 집어 넣어봤더니 동일하게 이 촉촉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겨울에 손이 너무 춥잖아요. 딱 넣었는데 딱 포근하게 내 남자친구가 손을 잡아주고
아, 너무 불쌍하게 보이잖아. 아무튼 저희 기준 이제 겨울도 됐고 날씨가 추워졌으니 요 아이템 굉장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데 가격까지 착한 아이템이라 준비해봤습니다. 게다가 요 색감 보세요. 색감도 굉장히 포근해지는 색깔 아닙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런 아이보리 베이지빛이 감도는 색깔에 요 아이는 배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배색이 블랙이랑 약간의 베이비 블루 끼가 조금 도는 그런 그레이가 배색이 함께 되어 있어서요. 이게 또 굉장히 힙한데 귀여운 힙함. 연하남 힙함. 오늘 브랜드 소개하다가 이제 자꾸 외로워지네요. 자꾸 남자 얘기로 넘어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외로운 걸 어떡해요. 이게 다 날씨가 추워져서 그래요, 여러분. 곧 있으면 12월 달인데. 어디 한번 요 후리스로 따뜻한 겨울 저희와 함께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딥프리크의 세 가지 픽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 드렸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오늘은 좀 브랜드의 감성을 좀 더 물씬 보여드리고자 룩북을 준비했는데요. 룩북에서 착용되는 모든 제품 딥프리크 제품이니 이 점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착샷에 함께 소개할 제품들 또한 더보기란에 설명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딥프리크만의 감성이 물씬 나는 힙한 룩북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돌아온 원브랜드 3 아이템 오늘은 딥프리크와 함께 했는데요. 스트릿 감성이 물씬 느껴지지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스트릿 느낌이 아니라 심플해서 많은 분들도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도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안녕! 안녕!